안녕. 오늘은 비가 와요. 생리할 때가 돼서 그런지 어저께 음식이 진짜 먹어도 먹어도 계속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고 자가지고 얼굴도 엄청 붓고 얼굴은 뭐 맨날 붓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원래 아침에 조금 과일이나 뭐 그런 게 땡기는데 오늘은 아침에 베이글 큰거 하나랑 크림치즈 왕창 발라서 먹고 파리바게트에서 산 초코 케이크 거의 반판 먹고 또 파리바게트에서 산 양파 크림빵? 진짜 이따만한 빵이 있거든요? 그것도 큰거 하나 다 먹었어요. 저는 한국 와가지고 빵을 정말 안 먹었었어요. 안 땡기는 거예요. 밥, 떡, 막 이런 거가 너무 좋아서 콩국수, 한식, 밥에 반찬 이런 거. 근데 한 2주? 3주 되니까, 2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빵순이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빵만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야채랑 그런 것좀 사오려고 했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핑계지만 내일 사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되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특히 금전적으로. 왜냐면 저는 독립을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호주에서 조금 돈을 모아왔다고 하더라도 몇달 있으면 다 없어질 돈.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친 듯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얼마 전까지 전 한평생 음식이랑 다이어트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금전적인 것 때문에 좀 불안하거나 할 때는 계속 불안함에 끄달리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지금 이미 가진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일단 마음가짐은 불안을 좀 다스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는 평생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순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 외국을 막 자유롭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지역을 이동하는 이사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깨지는데 이렇게 나라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숙소가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통장에 돈 몇백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비행기표를 해도. 그래서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이 진짜 부러워요. 여행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정말 그 유튜브의 수익으로 그런 여행 경비 충당하고 그런 삶은 정말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아, 나는 이제 뭐 해외 경험 1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한국에서 살 거고 안정적인 직장 구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건 사실 아니고요. 저는 엄청 예전부터 대학교만 졸업하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 미래를 그려봤을 때
한국에서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것도 되게 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을 가서 정착해서 살려면. 하지만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가서 또 느낀 건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건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실력만 된다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영어는 저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금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겠지만 뭐 최소한의 그 미니멈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호주 갈 때도 뭐 정확하게 얼마 들고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생활비? 뭐 비행기 값, 비자 신청 비용, 이렇게 준비 비용을 다 제외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호주에 딱 들고 갔던 생활비는 한 300만 원, 4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자마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급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200만 원 대출해서 가져갔던 건 아예 손도 안 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외국에 나갈 때 일을 할수 있는 그 비자, 워킹 홀리데이나 그런 비자를 가지고 외국을 간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만 들고 가면 그래서 생각보다 이민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호주를 갔을 때도 호주에서 1년 이상 있을 계획을 하고 가진 않았어요. 근데 호주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이렇게 출국을 할때 이제부터 계속 외국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국을 한것 같긴 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한동안 호주에서 독일 유학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서 가자마자 한몇 개월 안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호주 워홀이 끝나자마자 캐나다로 바로 갈수 있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들어온 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비자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온 게 맞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서 호주에 있는 동안은 그 호주 생활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껏 만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계획했던 호주에서 독일 유학을 준비한다든지 호주에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저한테 불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외국에 있으면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보다는 계속 더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제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뭘 하던 정말 객관적으로 뭐가 더 쉽고 어렵고라고 따지기보다 제 마음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는 무언가 다른 거 준비하는 게 되는데 호주에 있으면서 무언가 다른 거 준비하는 건좀 힘들더라고요. 이미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로 제 에너지의 100%를 쓰고 있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호주 비자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는 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가 호주보다 훨씬 영주권 받기가 쉽더라고요. 호주는 어찌됐던 제가 알아본 걸로는 무조건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그 특정 직종을 전공을 했던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캐나다는 그냥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어느 정도의 경력만 채우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캐나다 이민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인가 전에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번 연도 그 모집 인원이 거의 다 마감이 돼서 이번 연도에 제가 선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번 연도에 지금 당장 선발이 되더라도 뭐 당장 출국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종 합격되고 1년 안에만 출국을 하면 되니까 비자 승인을 받아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서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외국어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시 또 설레요, 캐나다 갈 생각에. 저는 만 4살부터 8살인가? 9살인가? 어쨌든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4년 정도 살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릴 적에 캐나다에서 그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가족들도 많이 거기 있고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호주보다는 캐나다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 준비를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알아보고 그러려고요, 지금부터.